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트리거슨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복 입고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앵무새판에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헛소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그게 헛소리라는 거를 증명까지 하는 네, 앵무새 나름 전문가이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앵무새 카페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역시 앵무새가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정말 조금만 머리 굴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정말 바로바로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하고 또 곧이 곧대로 속으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정말 정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혹시나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거에 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은 또 초보이신 분들도 많고 그냥 새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말린 과일이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먹고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일종의 명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라고 하면은 우리 애는 멀쩡한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도망칠 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섭취 후 수분이 들어가면 말린 과일과 수분이 소낭 속에서 만나게 되어 소낭의 미세혈관들을 파괴. 자, 일단 미세혈관이 아니고 모세혈관이죠? 아니 그니까 수분이 말린 과일이 만나는 거랑 소낭의 모세혈관이 파괴되는 게 대체 무슨 원리일까? 나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고, 일단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이죠? 되게 우리 새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 뭐 진짜 이 수분이 만났는데 어떻게 모세혈관이 파괴되지? 이런 원리는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글쓴이었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를 다 알렸을 것 같아. 모세혈관을 파괴해서 새가 위험해질 수 있다. 아니 왜 그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지? 저도 차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발견해 놀라서 정보 공유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은 거겠죠? 그러면 이분이 그 소문의 당사자는 아닌 것 같아. 이분도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또 어이구 약간 속으신 분의 하나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을 확보한 거죠.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도 어디서 들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못해. 그냥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야 이렇대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속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맞죠, 다시 명분 확보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 무조건 안 된다고 한 적 없어. 나한테 따지지 마.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혹시 모른다, 부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 말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그 논리라면 펠렛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수분 그 펠렛도 수분이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위험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야 그럼 자기도 장담을 못하는 거네. 그럼 이런 얘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되지. 아무리 뭐 정보 공유를 하고 싶어도 펠렛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는 난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겠다는 얘기. 우리가 건미역을 우적우적 씹어먹으면 병원 갈 수도 있는 거랑 비슷하군요. 아 건미역이 또 나왔네요. 건미역이랑 과일은 근본 자체가 전혀 다른 재료인데, 마른 미역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이유는 수분을 많이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이 엄청나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 오염된 정보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나돌아 다닌다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순진한 사람 또 초보들은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한다. 이 글 자체가 지금 정보가 오염되고 있는 딱 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러니까 커뮤니티가 욕을 먹지. 그 글이 정말 사실인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긴 말 않고 바로 실험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험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앵무새 카페에서 파는 전형적인 네, 건과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트에서 사온 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 끓여 먹거나 할 때 쓰는 네, 건미역입니다. 두 개가 20g에 8인분짜리입니다. 8인분짜리인데 네, 손바닥만 대충 제 손바닥만 해요. 네, 바로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지금 한 8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견과일은 생각보다 크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그 조그맣던 10g짜리 미역이 지금 이거 먹고 이렇게 불어났어요. 미역은 지금 이렇게만 들춰봐도 나오는데 지금 수분을 진짜 많이 뺏어갔어요. 보이면 대충 보이시죠? 그리고 견과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씨? 한번 꺼내서 보면 보이세요? 이게 손으로 대충 지디해도 다 지디겨져요. 다 뭉개져. 지금 이거는 바나나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다 뭉개집니다. 수분을 그렇게 많이 뺏어 먹진 않아요. 딱 보시다시피. 그래서 무슨 모세혈관이 터지네, 나발이네, 이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딱 비주얼로만 봐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역은 얘랑 비교를 할게안 돼. 자,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앵무새한테 견과일이 해로우면 그거를 앵무새 카페에서 앵무새 용품 전문 사이트에서 팔까요? 당연히 안 팔겠죠. 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의 애주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